와, 이렇게 예쁘냐 길이. 아, 나 이런 골목길 너무 좋아. 아, 예쁘다. 성겹다. 이대 집 가는 느낌이다. 코스모스 봐. 아, 너무 예뻐. 문부터가 와. 자, 저 이제 동화책 첫 페이지 넘깁니다. 에? 첫 페이지? 딱. 뭐야? 우와. 여기에요? 우와. 야, 맞아, 뭐야? 입구예요. 아, 진짜? 너무 예뻐. 어머머머. 직접 하신 거야, 이렇게? 직접 다 하셨어요. 어, 너무 예쁘다. 저 왕관 모양이 어린 왕자 생각나게 하는 그런 동화에 나오는 법한 무늬에. 이야, 너무 예쁘다. 집 보러 왔는데 호. 아, 너무 예쁘다. 어머, 제가 색깔도 와, 너무 예뻐. 진짜, 진짜 동화 같네. 우와. 와. 뭐야? 정말 있을 법한. 뭐가 실제야? 오, 뭐가 실제야? 진짜 지브리 감성이네. 지브리 감성에. 진짜 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 집 같아요. 그렇죠. 동화책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본체와 별채로 두 채의 집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집주인분이 딱 처음에 왔을 때 그걸 느끼셨대요. 이 본체 지붕 위로 딱 걸린 저 대밭. 대밭이 마치 약간 왕관을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집을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아, 그러네. 아, 그래서 대문에다가 이렇게 왕관을 씌워놨어요. 네. 약간 이런 느낌의 집은 뭔가 이거 한번 누워도 될 것 같아. 아. 볕이 좋은데, 근데 이런 날씨에 기미가 정말 많이 생겨요. 선크림 발라야 돼요. 잔뜩 발라야 돼요. 이런 날씨에 기미가 정말 많이 생겨요. 그래서 아마도 이 집이 원래 어떻게 생겼는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